전선아시아 초전도체 관련 테마를 갖고 있죠. 자, 지금 21선에 터치하고 지금 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21선 현재 자리에서 이탈이 되면 안 되고요. 손절가는 21선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전고점 뚫으면은 여기서 다시 들어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니까 전고점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13,350원을 뚫으면 다시 문의 준다. 2구산업. 자, 초전도체에 구리가 들어간다는 이슈로 인해서 서원, 대창, 2구 등등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눌림목 주고 다시 지금 뭐 양봉 꺼냈는데, 자, 11선에 걸쳤어요. 다시 11선 올라탔는데, 11선만 이탈 안 한다면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7,440원 전고 좀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요새 기름값이 또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SO1이 좀 움직임이 나왔죠. 자, 자, 201선 터치했거든요. 일단 나오세요. 저러 한번 나옵니다. 정리요. SO1 정리. 자, 201선 터치했습니다. 나오세요. 삼성 SDS. 요 근래 분위기 좋죠? 들고 가야죠. 중장기로 그냥 들고 갔어. 자, 11선만 이탈 안 된다면 지금부터는 그냥 들고 간다. 홀딩. 고생 좀 했던 종목이죠. 대창, 삼성 SDS 고생 좀 했는데, 예. 다시 지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대창 들고 가야죠. 자, 3일선 올라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자, 전고점 뚫으면 문의한다. 다시 2115원 뚫으면 다시 문의 주세요. 자, 주인은 떴지만 저 전고점을 뚫으러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